이게 선생님자가 이게 이제 뚜껑에 적혀 있다라고 이제 봤더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국내 출발해서 내려주셨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매번 올 때마다 까먹어요. 네, 여기 어저께 인상 좋은 사장님 가게에서 커피하고 물 사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하려고요. 버스 정류장이 딱 여기 또 있네. 대박. 아, 여자 사장님이네 오늘은. 물 하나 샀어요. 물 사가지고 출발.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역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더라고요. 그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공항버스 타고 가려고요. 꽤 먼 거리거든요. 어제 자리주셨던 그 가게에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들 많이 팔거든요. 이봐오 이봐오 해가지고 한 봉지 한 봉지씩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선물을 좀 사볼까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본 결과 이게 좀 한국 맛이랑은 많이 달라가지고 또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못 먹는 거면은 다른 분들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거든요. 너무 좋다. 저 차거든요. 쥔지조디엔. 보면은 이 쥔지조디엔 있죠? 이게 중국 전국 어디 가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디서 타는 건지. 여기서 이제 공항버스 타는 거거든요. 오, 여기다! 어머나. 공항버스 티켓 판매소, 판매처가 여기 있고요. 그 방금 전에가 뭐냐면은 핑처였어요. 카풀처럼 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노선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태워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도 저 포함해서 3명 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이게 근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아직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계산이 되겠지? 어어, 여기 있다. 어머나, 개좋아. 얼마 나왔냐면 여러분, 5위 안 나왔어. 기존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와, 좋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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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좋다. 오케이 오케이. 4.99 위안에 탔거든요. 이제 택시를 타고 여기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오려고 이제 찾아봤더니 맨 위에 이게 핀처가 있길래 눌러나 볼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택시보다는 살짝 한 몇 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게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거의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못 타봤거든요. 아마 한국도 되게 다양하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타봐요. 네, 재미있게 많이 타봅니다. 谢谢谢谢. 이게 무인 저거예요. 무인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QR코드로 해서 사면 되는데, 어머나 지금 위챗페이 계속 결제 안 되다가 드디어 되네. 위챗페이 결제 드디어 돼. 그래가지고 요 앞으로 온대요. 요 앞으로 오고 나 말고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같이 타고,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남았으니까 요 편의점 뭐 있으면은 먹고 타야지. 사가지고 타야지. 야, 이것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앉아있으래. 앉아있으면 여기 앞으로 버스 온다고. 그리고 정류장 표시는 따로 없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네스카페 하나 하고 띠탕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사고요. 저는 근데 유제품을 꼭 먹어야 되나봐요. 몰랐는데 저는 유제품을 꼭 먹어야지 음료를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두 명씩 서 계시는데 이거 타시는 분인 것 같은데 다들. 호두 땅콩 우유 요것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 해가지고 12. 이게 6.5위안이더라고요, 네스카페가. 예상하던 맛 더 비슷해요. 달달하고 견과류, 호두 맛이랑 이거 다 나요. 땅콩 맛이랑. 달달한 맛이다. 이게 선생님자가 이게 이제 뚜껑에 적혀있다라고 이제 봤더니 8월 5일. 그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유제품 주로 생산일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아니거든요. 생산일자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우리나라 유제품보다는 훨씬 길다. 아마 처리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1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나오시네 이제 타려고. 근데 위챗페이가 지금 되다 안 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약간 뭐랄까 국제카드 되는 데만 되는 건가 싶은데, 근데 또 지푸바오 이건 돼요. 제가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둘 다 지금 같은 카드, 같은 한국 카드,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 카드가 똑같단 말이에요. 위챗페이는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다행히 알리페이는 쭉 잘 돼요. 어딜 가든 다 잘 돼요. 시장 가든 다 잘 돼. 아, 저분도 나랑 똑같이 오셨네. 저 핀처 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희한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희한하네. 뭐지?
그래가지고 인증 하라 그래가지고 위챗 인증도 눌렀는데 여기서 버스로 한 7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시간 10분 걸리는 거거든요? 그죠? 12시 한 10분, 20분쯤에 도착하면은 한 2시간 좀 넘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항은 뭐 이것저것 막 안전검사도 막 여러 차례 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알맞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1시 넘었는데 버스가 안 오는디? 못 있는겨? 아까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타고 간 거 아니겠지? 오는 거 맞겠죠? 왔다 왔다 왔어. 한 5분 정도 지금 좀 지난 시각인데 거의 잘 왔어요. 네. 지금 한 11시 5분 정도 됐거든요. 여기 왔다. 어머 같은 실부야. 같은 선생님. 어머 같은 기사님인데. 하요 2회. 이렇게 표 보여주고 타야 돼요. 네. 여기 경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거 보여주고 타면 된다고. 너무 신기하다. 근데 한 달 전에 저 중국에 올 때 그때 공항버스 탔을 때 같은 기사님이에요. 쌍둥이는 아니겠죠? 같은 기사님이에요. 완전 얼굴 기억하거든요 제가. 예상을 했는데 국내 출발해서 내려주셨어. 다른 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일단 가보자. 일단 들어가. 다행이다. 여기 바로 국제 출발도 바로 있네요. 너무 얼굴을 이렇게 했다. 여기 바로 국제 출발도 바로 있네요. 오른쪽에 바로 국제 출발이 바로 있어. 아니 웬일이야? 이게 줄 하나도 안 서가지고 바로 했어. 엄청 좋아요. 반대는 사람 엄청 많은데. 엄청 좋아. 한 70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빨리 해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버스는 약간 막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 10분, 20분 정도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요. 예상 시간보다. 짜잔. 미시엔 먹고 가려고요. 미시엔 먹고 가려고 이제 했는데 따오샤오미엔이 있어가지고 따오샤오미엔은 이번에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주문하려고 했더니 테이블에서 주문하시면 된다고 QR코드로 하시라고. 다 QR코드인 세상이죠 중국. 그래서 QR코드를 했고 다행히 또 이번에도 위챗페이로 결제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챗페이 제가 원래 잔액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쓰고 있는데 아니구나. 내가 안에 조금 있구나. 아주 조금 있구나. 그걸로 계산이 되는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닌데? 카드로 되는 건데. 위챗 잔액에는 아주 조금의 돈만 남겨두고 지금 이제 계속 카드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어요. 토마토 도상면 왔습니다. 오. 저는 느끼한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못 먹어요. 저 같은 분은 그래서 전수 팡팡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토마토 베이스로 된 거 있죠. 그 토마토가 좀 상큼하니까 조금 더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여기 순두부, 고기, 오 고기 많이 들었다. 양배추 이렇게, 그다음에 도상면 이렇게 약간 반죽 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넓게 그리고 짧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아마 기존에 판매하는 걸까? 식당에서 직접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주는 도상면은 되게 짧거든요. 짧둥짧둥. 저는 이게 토마토 들어간 거는 싹 다 좋아하거든요. 되게 맛있다. 새콤하거나 이런 게 막 그런 맛이 막 두드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딱 맛있어요. 약간 짭짤하고 감칠맛도 나면서 맛있어요. 아시안 미시엔 도상면은 그래가지고 깎아 만든 면이기 때문에 식감이 되게 재미있어요. 중국에는 식감이 재미있는 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QR코드로 모든 걸 결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어르신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아니면 외국인도 좀 힘들고 처음에 이게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인증번호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중국 번호가 없으면 또 불편하고 하니까 영상으로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단디 준비해서 오세요. 단디. 식초가 들어갔더니 마요도 있어요. 얼얼한 맛. 그것도 넣어야지. 이건 라자오요. 이거는 얼얼하게 만들어주는 마요. 한번 먹어보자. 저는 중口味거든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이제 먹다 보니까 살짝 느끼함이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 순식간에 라마스완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거야. 원래 어떤 면을 먹든 제가 국물을 거의 안 먹거든요. 면만 먹고 국물은 잘 안 먹거든요. 아우 너무 맛있다. 국물이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새콤해. 엄청 맛있어. 옷에 또 열심히 흘려가지고 물티슈를 열심히 닦았어요. 바뀌었나봐요. 요즘은 다 이렇게 바뀌었나봐. 뭐 이렇게 QR코드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 되는 건가? 오 그냥 그 뭐시냐 여권을 그냥 스캔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네요. 괜히 쫄아가지고 뭐 RM만 또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안전코드 들어오면서 이제 물 다 마시고 물병 버렸고요. 버리는 김에 물어보니까 알로에도 역시 알로에 젤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알로에 젤도 조금 남은 거 버렸어요. 네 얘도 있었네. 근데 시간이 많아. 줄이 길어. 천천히 마시면 돼. 액체를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안에 들어가서 샀어야 되는데 물을 어마무시하게 마시네. 야 500ml 그냥 한 번에 마신 다음에 커피까지. 나 진짜 지금 물 뺏었어요. 물 빼. 어우 배불러. 너무너무 배부르다. 매번 올 때마다 까먹어요. 매번 와도 매번 올 때마다 까먹어요. 매일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공항 오실 때는 그 액체류는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실수는 또 하지 마세요. 물이나 커피나 이런 거는 안전검사 요거 있죠. 요거 들어가고 사서 드시라. 아셨죠? 방금 전에 이제 한지엠마 그거 있잖아요. 중국 오면서 제가 이렇게 쭉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거기 그 직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좀 전에도 다시 이제 건강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시 적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만 클릭클릭 했더니 금방 통과가 됐어요. 중국 올 때 적었던 게 그대로 그 정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하면 돼요. 또 방금 전에 여쭤봤더니 그 직원분이 다시 다 적어야 되냐 그랬더니 칸 징쾅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으면은 거의 안 써도 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역시 공항에 오니까 또 이제 한국행 비행기 타는 그쪽 부분이라서 한국인이 많네요. 굉장히 반갑네요. 한국 여권. 노트북, 컴퓨터, 우산, 그 다음에 보조배터리 이런 거는 밖으로 꺼내서 안전검사를 진행해요. 비행기 탑승하러 렛츠고. 타자마자 물이랑 요거 먹을 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타자마자 이게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네요. 저기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작성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큐큐 요거 있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금방 작성하거든요. 중국인 분들이 많이들 이제 한국인 목소리가 되게 원柔하다고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다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 있다가 방금 전에 이제 한국 검역 직원분이 이제 큐코드 확인하시는데 6시 진짜 확실히 원柔하네요. 아무튼 저쪽인 것 같긴 한데 배낭 하나 메고 오니까 그냥 나갈 수 있지롱. 나가면 되는 건가? 너무 나 혼자 나오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짐이 없어가지고 찾을 짐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인천공항 사람 엄청 많고요. 여기 진짜 외국인 어마무시하게 많다. 약간 비자의 간편함 이런 것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와 진짜 외국인 엄청 많아요 지금. 신기하다.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집을 비워가지고 그 식물들이 너무 우리 나의 초록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는데 잘 있었네. 잘 있었어. 제가 이제 가기 직전에 물을 왕창 주고 왔거든요. 네,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 여기 햇빛 보라고 이렇게 돌려놓고 갔는데 아주 잘 있었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애들 자체가 워낙에 원약에 강력한 애들로만 지금 살아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예, 믿고 있었어. 한 달 그까이 거. 예, 물을 왕창 주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거는 되게 하얗게 났다. 잎이 되게 하얀 잎이 났네요. 또 저도 잘 도착을 했고요. 중국 시리즈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